장판입니다. 오늘은 레이브니츠 2200G 테스트고요. 오버클럭을 다 했고요. 그래픽 쪽이랑 램이랑 CPU까지 오버클럭을 끝낸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사양 같은 경우는 2200G에다가 1600의 기본 쿨러를 사용했고요. 삼성의 16기가는 오버클럭을 3200까지 때렸습니다. CPU는 3.9까지 오버클럭을 했고요. 그래픽 같은 경우는 1500까지 오버클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스타크래프트하고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검은 사막을 테스트를 해봤고요. 마지막에는 오버클럭을 하는 그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대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점수도 굉장히 좋고요.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도 제가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시스템 구성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4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챙길 걸다 챙겼을 때. 그리고 쓰다가 이제 좀 내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써야겠다 이런 느낌이면 차후에는 CPU를 교체해서 또 보드를 계속 쓸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보시고요. 그리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성의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일단 CPU는 2200G, 보드는 350 보드를 제가 포기를 안한 이유가 A320 같은 경우는 램 오버클럭밖에 안 돼요. CPU도 오버클럭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 쪽도 오버클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내가 고사양으로 갈아타고 싶을 때 갈아타면 이제 오버클럭킹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버클럭킹이 가능한 요 보드를 제가 끝까지 챙겼고요. 그리고 4기가 두 개를 가도 됩니다. 램 뱅크가 4개니까, 램 슬롯이 4개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잔존 가치가 높은 삼성 램을 두 개를 택했고요. 만약에 돈 이상 없는 경우에는 삼성 램 4기가짜리를 두 개를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SSD 같은 경우도 돈이 부족하면은 바이오스타의 S100 같은 제품을 쓰면, 예, 단가를 조금 더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뭐, 무난한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와, 이거 쩔어, 씨발, 역시. 자, 이, 얼마나 좋은지 봐봐. 자, 그래픽 스코어 3565에요. 보이죠? 그래픽 스코어가 3565에요. CPU 7984. 40도. CPU 61도, 오버클럭 3.9입니다. GPU는 1500. 외장 기준 1030, 1030. 1030을 턱 끝까지 쫓아와서, 턱 끝까지. 1030한테 바로 이게 주먹 날릴 수 있는. 1030한테 바로 이렇게 주먹 날리는 수준입니다. 아, 나온다. 60, 풀옵션. 지금, 모든 옵션이 다 풀옵션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최고급 보이죠? 로서 코사님 들어가세요. 네, 뵙겠습니다. 풀옵션. 아, 이거 60 밑으로도 떨어지네. 근데, 할만할 것 같아요. 69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 보이죠? 프레임 62. 61. 내장 치고는 스타크래프트 풀옵션 정도는 그래픽 카드 분해하고 제일 좋은 서멀로 발라요 저는. 상당한데 스타크래프트를 풀옵션으로 캠페인을 무난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자, 솔져. 자, 로비에서 77. 잠깐만요. 렌더링 되는지 다시 보고. 낮음. 렌더링 100을 올릴게요. 100을 올렸습니다. 렌더링 100에 매우 낮음. 낮음. 자, 로비에서 50까지 떨어져요, 지금. 57이에요, 지금 보세요. 3505대요, 350. 그래픽 카드까지 오버클럭 다 했어요. 아, 매우 낮음도 있어요.
로비에서 아 지금 여기서 50명 나오네. 잠깐만요. 매우 낮음이 있대. 매우 낮음. 매우 낮음. 매우 낮음. 사용자 지정 낮음. 낮음이 끝인데? 60, 60. 잠깐만요. 티어링이 일단 굉장히 심해요. 티어링 보이 이거 막 갈라지는 거 보이죠? 티어링이 굉장히 심해요. 내장 그래픽이다 보니까. 71, 78. 지금 가운데로 왔습니다. 61, 70. 프레임이 좀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프레임 안 보이네. 아이씨. 프레임이 50대로까지도 가요. 50 후, 중반 정도? 한타를 할 때. 63.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자, 로비에서 26프레임이네요. 자, 일단 잠깐만요. 로비에서 옵션 다 내리고요. 아, 37, 38프레임. 해상도 현재 1920, 1080. 전체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전체 모드로 바꿔야 조금 더 올라가겠죠? 아, 로비에서 1프레임도 올라가서 39프레임이야. 저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가자, 배틀그라운드. 가자, 배틀그라운드. 매우 낮음, 3, 프로옵션, 아, 매우 낮음에, FHD, 4, 오, 77, 77. 우와, 40, 38.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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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48프레임이나 나와. 우와! 우와! 내장 그래픽, 레이븐 리지 2200G, 오버클럭 1500하고, 아, 그래픽 오버클럭 1500하고, CPU는 3.8입니다, 현재. 우와! 내장 그래픽! 내장 그래픽. 우와! 우와! 스케일 좀 내려볼게요. 스케일을 조금 내려볼게요. 한 80까지만 내려봅시다. 야! 스케일 내리니까 60 나와, 60. 발열 좋아요, 발열 좋아요. 50. 야! 스케일 80으로 내리니까 60프레임 나온다. 와. 대기섬에서 그것도. 우와. 비행기, 비행기, 48, 30, 30. 아, 보칭키, 보칭키에서 내리겠습니다. 우와. 이거, 씨발.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하겠는데, 이거. 아니, 스케일 내리고 해도 되긴, 되는 게 어디야. 그지 않아요? 되는 게 어디야. 아, 진짜 되는 게 어디야, 솔직히. 1030, 1030, 1032 이 정도에요, 딱. 와. 가자! 포칭키! 2400이 이제 오버클럭 안한 상태가 아마 얘랑 똑같을 거예요. 아, 근데 걔는 하이퍼 스레딩 있으니까 좀더 낫겠지. 포칭키 내려왔습니다. 포칭키, 포칭키. 자, 낙하산 펴고 있고요. 가자! 씨발 새끼들 존나 많고요. 에, 존나 많고요. 아, 내렸어, 내렸어. 38, 48, 50. 씨발! 개새끼! 아! 아, 헤드샷! 오!
죽이! 나이스. 16기가에요, 16기가. 잠깐만요, 이거 끌게요. 저 캐릭터, 이거 끄면 좀 더 프레임 올라가요. 그죠? 아, 주먹으로 씨발, 오늘도 한 건 했습니다. 43 나오네. 옵션 더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좀만 더. 스케일 70까지. 스케일 70으로 내렸습니다. 70. 50. 그래도 50대네. 아. 참고는 할만하겠는데. 50대면 안 되겠는데, 그래도. 잠깐만요. 해상도 내릴게요, 해상도를. 해상도를 내려봅시다. 제가 봤을 때 해상도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자, 900으로 내립니다. 오, 900으로 내리니까, 오! 프레임 80, 오! 잠깐만요. 그러면 스케일을 100으로 올려볼게요. 아, 스케일 100으로 올리니까 떨어지네. 아, 스케일 좀 조절할게요. 90으로 내려. 90 안 되고, 80. 아, 프레임 회복 안 된다. 900에 70을 해야지 프레임이 나오네. 900에 70을 해야지 게임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창 끄니까 58 나오잖아, 지금 그래도. 어, 씨발! 왜 렉이 걸리고 지랄이야, 도대체. 어, 800열. 아, 필요 없죠, 그죠? 레이븐 있지, 2200G. 2200G. M16. 필요 없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60프레임을 방어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스케일 전부 다 내리고 해상도를 900으로 내려야 되네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게임이 이제 제법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50 몇만 원 정도 되거든요. 16기가 램이에요. 오버클럭 다 때렸고요. 하여튼 뭐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59, 57, 뭐 참을만해. 참을만해. 70, 참을만합니다 아직. 어, 아까 내가 잡은 새끼네, 이거. 주먹으로 잡았죠, 그죠? 멋지게 잡았죠. 티어링이 근데 굉장히 심해요, 생각보다. 티어링 좀 참으면서 하려고 하면 짱나겠다는데. 내장 그래픽이라 그런가, 티어링이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티어링이. VRAM이 없으니까 너무 심하네, 티어링, 근데. 게임 자체는 참고 할만해요. 뭐 그래픽 눈 좀 썼지만 그래도 뭐 100을 할 수 있다는 거 자체에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티어링 이렇게 화면을 흔들면 화면이 자꾸 찢어져요. 밝기 좀 올릴게요. 잠깐만요. 어둡다 하시니까 화사하죠, 그죠? 아 진짜 나 돈이 존나 없는데 100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쨌든 돌릴 수 있다는 거에 지금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상도 낮춰서라도 어쨌든 되면은 게임은 참가할 수가 있으니까. 어 씹새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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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내 거 줍줍하고 있어. 씨발 기분 존나 나쁘다.
자, 최종 예상으로 보여드리고 게임 종 잠깐 끌게요. 씨발 새끼 진짜 이 씨발. 자, 환경 설정에서 자 게임 할 수 있는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매우 낮음이고요. 당연히 스케일 70, 그리고 해상도는 900, 900. 그리고 여기 인벤토리 캐릭터 렌더링 껐습니다. 자, 요렇게 하니까 게임을 제법 할 수 있는 느낌으로 가능하다. 네. 해서 자, 53프레임 게임 시작합시다. 잠깐만요, 비밀번호 생성하래. 잠깐만요, 프레임 좀 보이게 해드릴게요. 자, 보이죠? 54 저거. 와, 이씨. 그 안 돼. 오케이. 입장. 자, 아무 데나 입장하겠습니다. 캐릭터 생성. 입군 찾아러 골라야겠어요. 레인저. 자, 지금 29프레임 나와요, 지금. 매화. 다크 나이트. 아, 너무 마음에 드네요. 33프레임이에요. 자, 됐고요. 자, 빠르게 합시다. 빠르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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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라. 잠깐만요. 뭐 하나 더 올려야겠다. 자, 안 보이시죠, 그죠? 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뭔데, 이거? 로딩 하고 있니? 아, 로딩 하고 있네. 됐다, 죽어라. 필요 없어. 자, 27프레임. 26프레임. 게임을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자, 옵션을 내려볼게요. 최대한. 다 내려. 아, 이게 아닌데? 끕니다, 이제. 그니까 60 나온다! 60 나온다! 우와! 57, 56. 아, 옵션 전부 다 내렸는데. 오, 빨라, 빨라. 오, 오, 오. 오, 오. 좋아라. 아, 못 팔아, 잡았네. 씨발, 30까지 떨어진다. 아, 24. 아, 칼질하니까 씨야, 여기 존나 떨어지네. 잠깐만요. 이펙트 표시하지 맙시다.
뭔데 이거 유령. 아,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이상하다, 자동사냥이었던 것 같은데. 자동사냥이 아닌가 봐, 이거. 예전에 자동사냥이었던 것 같은데. 뭐, 자동으로 가고 그랬는데. 클릭을 하네. 아, 이거 이펙트 어떻게 못 끄나, 이거, 더. 이 칼진 이펙트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몸을 좀만 잡으면 떨어져요. 어디로 가야 되니, 근데? 튜토리얼 진행 중이라는데? 오오오오오오. 어, 이런 게 있어. 아, 좀만 잡으면 30까지 떨어지네. 주박 같네, 그냥. 자동게임이 아니네요. 어. 자동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자동게임이 아니네요. 난 도대체 뭘 한 거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어. 자동게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동게임이 아닌가 봐요. 아, 프레임이 떨어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죠. 그죠? 프레임이 30까지도 떨어져요. 어, 필요 없고, 접속 보상. 어차피 다 안 할 거니까. 진상공상 같은 느낌인데, 지금 해보니까. 좀 참고하면 할만한데, 일단 옵션은 다 내려야 되고. 아, 이거 근데, 사람 만드서 되게 렉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칼질 좀만 해도 이 정도면. 하여튼 뭐 판단은 네,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븐 리치 2200G입니다. 오버클럭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봐야 될 것들이 좀 있어. 아, 170? 씨발 이제 정신나 새끼들. 짜짜짜짜 모니터. 야, 이 정도면 됐죠? 자, 켜겠습니다. 자, 에즈락 바이오스고요. 현재 베타 바이오스의 4.63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CPU는 똑같아. CPU는 똑같아요. 자, 4.63 보이죠, 여기? CPU는 똑같은데 그래픽 카드 쪽이 메뉴가 존나 숨겨져 있어요. 자, 이거 그대로 두시고 매뉴얼 4기가부터 합시다. 1.5V 프리퀀시 3200 넣고요. 똑같이 넣던 대로 D램 1.35V 여기 똑같고요. CBS 젠커먼에서 똑같아요. 끄고 자, 여기서 그래픽 카드 5번은 어떻게 하냐. NVIO 커먼 옵션 들어가서 다 건드리지 마, 다 건드리지 말고. 여기, XFR 2.0 컨피규레이션. 켜세요, 이거. 그러면 이제 전압 건드리는 부분 나오거든요? 건드리지 마. 여기, 어드밴스드, 액셉트 하시고, GPU 프리퀀시. 얘가 0으로 하면은 오토예요. 1600. 얘는 안 되고, 1500 하세요. 그래서, 여기, 코어 볼티지는 헥스 값이거든요? 헥스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31.25V예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젠 커먼 옵션 들어간 다음에 여기 아 이거다 커스텀 PC 테이트 들어가면은 아무거나 하나 매뉴얼 해보세요.
여기 있죠. 피스테이트 VID 30을 넣어. 그럼 위에 봐야죠. 볼티지 1250으로 바뀌었잖아. 20을 넣어보세요. 1.35V에요. 40을 넣으면 1.15V. 알겠죠? 이 숫자를 넣는 거야. 숫자로 전압을 맞추는 거예요. 이 숫자를 맞추라는 얘기야. 이 숫자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전압을 설정을 해. 근데 내가 좀 찾아봤는데 그래픽카드 쪽을 1.1을 넣으라는 사람도 있고 1.2를 넣으라는 사람도 있고 1.3을 넣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근데 내가 봤을 때 1.25가 딱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여기 엑셀팔 부분 나 잘 안 보이네. 엑셀팔이 그러니까 왜냐면 CPU도 오버클럭 해야 되니까 여기 XFR 2.0 컨피규레이션입니다. 그래픽카드 들어가서 이네이블 하고 나머지 다 건드리지 마. 어드밴스드 S 30 넣으면 1.25에요 30. 그리고 1500 1.5로 설정하겠다고. 그래픽카드 클럭을 1600 하니까 깨지더라. 하지 말고 1500에서 끝냅시다. 오버클럭 끝난 거야 이게. 고기삼촌님 추천 감사합니다. 세이브 하시고.